맛있겠다. 너무 배고팠어. 야, 뭐야? 멕시칸 피자네? 와. 시카고 아니지? 시카고. 야, 오늘부터 멕시칸 피자 하면 되잖아. 멕시코에서도 이거 먹어. 그래. 아, 미쳤다. 치즈 봐. 아, 치즈 미쳤네. 대박. 미쳤다. 치즈 봐. 야, 치즈 미쳤네. 아, 너무 맛있다. 라면 맛있겠다. 아, 맛있다. 와. 두 개면 돼요, 저는. 와, 맥주. 아, 맛있겠다. 민호 운전하면서 못 먹고, 전 맥주. 아, 너무 재밌어. 역시 물놀이 후 먹는 게 짱이다, 진짜. 아, 맞아. 그럼 왜 수영하면 배가 고프지? 그만큼 수영을 해야 되나? 어, 네 알람 좀 어떻게 해봐. 너 또 약 먹어야 돼? 약을 몇 개 먹는 거 하루에? 3시랑 3시 반. 아니, 약을 먹을 때까지 알람을 안 끈대요. 대박이다. 일부러. 까먹을까 봐. 까먹을까 봐. 너 왜 시켜놓고 먹세요? 왜 이렇게 하나하나 10이야? 알아서 할게. 나 32살이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해.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잖아. 나 좋아하는 박수란이. 뭘 또 그걸 그렇게 떼서 먹어. 하나를 못 먹었어. 그만큼. 어, 아유. 애들 도와줘, 이제. 맞네. 익숙해져가지고. 난 맨날 이거 막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어떻게 하는 거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접근성이 좋지 않아? 어, 맞아. 그래서 놀랬어. 아육대 수상 스키 있으면 너가 해서 대표로 나가면 되겠다. 아이, 또 요즘 몰라. 요즘은 또 전투적인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수상 스키는 없어. 야, 그래도 너만큼 못할 거야. 그럼. 난 팡팡 그걸로 아육대 나가려고. 1량은 나오겠다. 우리 그거 갖고 와야 돼, 차에 있는 거. 언제 갖고 오냐고. 아까 그거, 그거. 어, 뭐? 불편했던 거. 아, 상자 같은 거? 네가 갖고 와. 내가? 그럼, 야, 내가 갖고 오는 건지 그렇잖아. 내가 샀다. 무슨 기적의 논리야? 내가 데려다 줬잖아. 둘이 합의되면 나한테 말해줘. 뭐. 같이 하는 걸로 해봐. 그럼 내가 갖다 올게. 내가 갖다 줄게. 아, 진짜야? 응. 뭘 또 준비했어? CD 이런 거. 민호 씨가 근데 되게 착하다. 꽁시렁거리면서 다 해줘. 왔네. 하지 마. 왔네. 동훈아. 기범이가 준비했어, 너를 위해. 그래. 뭐 하는 거야? 뭐? 생일 선물이야. 어? 생일이었나? 아, 생일이야? 이거 가구야. 근데 종이야. 어. 친환경. 응. 종이. 아. 어. 뜻이 미지근한데. 아니, 잠깐만. 아직 그거래. 이사 갈 때. 아, 그냥 종이로 버리면 돼. 종이로. 아. 이거 정리하고 얘 조립해주자, 이거. 그래. 일단 너네 집에 잠깐 보관해도 돼? 나 필요할 때 가져갈게. 야, 안 돼. 그럼 내 차에 또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 일단 해보자. 아니, 해봐. 저거 아, 예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구부리면 여기 틈이 이렇게 생겨. 예스. 야, 이거 혼자서는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진짜 힘들어. 됐다. 야, 몇 번이야? 어, 좋다. 괜찮다. 이쁘다. 야, 이건 너네가 그냥 사인이라도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가구에 누가 사인? 동훈이가 하고 싶다잖아, 생일 선물인데. 그래. 저렇게 예쁜 거 사놓고 왜 사인을 하냐고. 이렇게 위. 위에다 하면은 안 보일 수도 있어. 날짜까지 적자. 오, 촌스러움 알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